6, 5, 4, 3, 2, 1. 속보. 주말부터 강한 비 쏟아진다. 다음 주 장마 본격화.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태연의 레인 드렸습니다. 10시 알리는 헤드라인 주말부터 강한 비 쏟아진다. 다음 주 장마 본격화였습니다. 오늘도 10시 날씨가 무더웠는데 내일까지 아주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였다가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토요일인 29일 밤부터 7월 1일 아침까지 특히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데 이번 장맛비는 비의 양도 많고 또 내리는 강도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한바탕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 다음 주는 내내 비가 오다 말다 계속 반복하면서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비 오는데 어디 갈 데 없는 외로운 베텐러들은 집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베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사연에 저희 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상상해보는 시간인데요. 파워 앤 두 남자의 과몰입 토크쇼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독서하는 베텐러 되시라고 좋은 책을 한 권 보내드릴 건데요. EBS에서 방영했던 인물사담회 극본을 바탕으로 나온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 1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세계사를 뒤흔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다고 하니까 책을 받고 싶은 분들은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10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고급 냄비받침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목받침 필요한데 나이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배영 사인해주냐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나온 인물들의 또 이야기들이 엮여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윤호님 춘천 닭갈비 먹으러 왕복 4시간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오니 배텐을 바로 할 시간이네요. 역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야 갈만하죠. 춘천 닭갈비 가서 먹으면 다릅니다. 예. 0847님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걱정도 되고 시원섭섭한데 사실 마음은 가볍습니다. 이제 뭐하고 놀지 고민이네요. 마음이 가볍다는 거 보니까 꽤 좀 힘드셨나 보네요. 다음 직장 정해질 때까지 뭐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으시고 예 실컷 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일하시면서 그동안 힘드셨던 건데 네, 퇴사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실컷 놓으시기 바랍니다. 1361님 양쪽 아래 어금니가 안 좋아서 치과 갔더니 100만 원이 순삭됐네요. 당분간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어야겠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죠? 돈도 많이 깨졌네요. 예, 양쪽 아래 그러면 깨질만 하긴 한데 아무튼 앞으로는 관리 참 잘하시길 바라고요. 땡튜브의 나타님 생방송 처음 들어요. 요즘 베텐에 빠져서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6380님 중학교 1학년 때 품맥골 보고 베라버니 팬이 된 사람인데요. 중1 꼬마였던 제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요새 면접 보러 다니고 있어요. 면접 잘 보라고 해주세요. 품맥골이 그렇게 오래됐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럴만도 하네요. 그죠? 다시 해야 되는데. 면접 꼭 잘 보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를 함께할 뿐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웹툰 작가,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만화가 웹툰 작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이종범 작가가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연령별 순위에 들었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둘 다 거대한 물음표가 떴습니다. 왜요? 왜지? 지금 보시면은 전체 순위 1위는 당연히 예상하신 대로 우리 기안84. 그리고 이제 주호민 이말년이 5위 7위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는 허영만 강풀 윤태호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글리 후드 작가님 최근에 또 출연해서 나오셨고. 예. 근데 거기에 제가 너무 뜬금없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왜 뭐 때문일까요? 그러게요. 20대 남자면 거의 베텐너가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이거? 채팅창에 그냥 야구 팬들이 잘못 누른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자들 시켜서 대량 투표 시켰네라고 하신 아닙니다, 분 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사재기 인기 투표 이걸 이런 거 사재기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뽑아진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우리 그렇게 많았어?라고 베텐러들 은근 많아요. 다들 숨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남성 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베텐러를 심각하게 의심해 보고 있어요. 네네. 저 정도면 20대 미국 남자들이 투표한 거 아니냐? 한국인이 아니라. 아, 근데 정말 저도 그쪽은 또 미군 참전하면은 숫자가 크죠. 아, 근데 정말 저도 그래서 오랜만에 놀라면서도 기분 좋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19세에서 29세. 네네. 기안84 박태준 야옹이 이말년 이종범. 네. 놀랍게도 5위 안에 들었어요.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이거? 네. 다른 분들은 다 그럴 수 있지. 예. 고개를 주워기게 되는데. 주한미군이 몰표한 거다. 자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2024년 끝나가는데 네네네. INFJ 제2 성향이잖아요. 그죠.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반기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유지하는 건데 일단은 무조건 여행하고 캠핑 가야 되고요. 캠핑은 무조건 갈 거고. 캠핑 가야죠. 캠핑 전 한여름에는 좀 힘드신가요? 한여름에 한번 도전해보고 한겨울에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둘 다 죽을 뻔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채연 씨가 오셨었는데 네네네네. 캠핑 덕후시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이 그렇게 좋다고. 사실 혹한기 캠핑이 잘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장박 같은 거 하면 하고 싶어요 저도. 장박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오래 있는 거. 그 면 텐트 좋은 거 하나 예. 딱 세워놓고 관리해주면은 매주 주말마다 가는 게 장박이잖아요. 예. 그거 한 번에 꼭 해보려고요. 이야 대단하겠네. 한번 도전해봤는데 예. 저하고 아내는 그 패배했어요. 역시 미군들이 잘한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N성향이니까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을 대신해드린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상 사연을 한번 볼까요? 네. 박혜연님의 사연입니다.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서 웅녀가 됐다고 하잖아요. 두 분은 100일 동안 한 가지 채소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채소를 드시겠어요? 그 채소를 먹고 100일 뒤에 생겼으면 하는 능력치는요? 오이를 매일 먹고 100일 뒤에 52kg이 된다든가 당근을 매일 먹고 채소 마켓을 인수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네요. 근데 100일 동안 채소 하나 그것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먹어도 되는데 채소는 그거 하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 돼지갈비 먹으면서 쌈채소 먹으면 그럼 그게 채소 하나 먹는 겁니까? 아, 그 이제 채소 한 가지만 먹어야 되면은 네. 저는 예시로 들어주신 곰처럼이죠. 100일 동안 마늘과 그죠? 쑥을 먹으면 곰이 뭐 마늘과 쑥 삼겹살 구워갖고 같이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저는 이 100일이면은 한 오이밖에 안 되지 않아요? 수분 함량과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채소 중에서는 오이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또 뭐죠? 당근이 전 당근 싫어하거든요. 당근 싫어하세요? 당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이는 괜찮고. 오이는 시원하잖아요. 차가운 오이 아침에 탁 이게 씹어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채소에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너무 식량이잖아요. 파프리카. 아, 그 상큼하고 좋네요.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지금 상상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오이로 갈 것 같습니다. 오이밖에 없어요? 저는 오이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맞다. 저 토마토 러버입니다. 토마토를 채소로 간다? 토마토는 채소 구분이잖아요. 원래 그게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톰메이라는 채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마토. 너무 듣기 싫으네요. 미국식. 톰메이러. 톰메이러. 예, 톰메이러. 영국 가면 그냥 토마토라고 하던데. 토마토. 왜 여긴 네? 미국 출신인데 톰메이러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튼간에 오이하고 토마토가 거의 양강 구도인데요. 툼레이던 줄 알았어. 그러면 토마토. 네. 서로에게 지정해 준다면 네. 뭐가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토마토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럼 오이 드세요. 오이요? 네. 저는 고수를 고수 드리겠습니다. 고수도 채소구나. 아, 네. 제가 고수 못 먹잖아요. 먹다 보면은 고수도 적응이 되실 겁니다. 아,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곰이 쑥 먹은 것처럼. 아, 근데 고수 너무 악랄하다 고수. 진짜. 네. 고수를 못 먹는 사람한테 고수를 존안됐는데 고수만 있어요. 먹을 거예요, 안 먹어야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건 생존을 위해 먹으란 말이에요. 아, 근데 고수 너무 첫 고수가 기억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고수 러버가 될 겁니다. 아, 이게 첫 고수가 그 아주 맛있는 집에서 먹었어야 된다고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세제를 잘 안 닦고 내놨구나 그릇을. 그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이상한 집이었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아주.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만약에 오이를 먹었어요. 100일 동안. 그래서 능력치는요. 능력치 52kg? 야 근데 오이만 먹으면 다이어트는 100% 되겠죠? 100% 되겠죠. 예. 사찰 음식도 아니고. 영양 균형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진짜 오이 매일 먹으라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럼요. 사실 하루에 한 끼는 제대로 먹고 나머지 두 끼를 오이로 채워도 100일이면 석 달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52kg 되죠. 그렇죠.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한지원님 거. 네. 만약에 세상에 스포츠 종목이 딱 두 가지만 남는다면 두 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배디라면 축구와 미식축구인가요? 종범 작가님은 이름과 잘 어울리는 야구인가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이 보내신 것 같네요. 그죠 그죠 그죠. 축구와 미식축구. 근데 미식축구는 좀 신선하네요. 네.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전 세계가 가장 넓게 와이드하게 즐기는 스포츠가 축구. 네 예. 그죠. 야구 축구 아니에요 거의? 가장 일반적인 거. 야구는 사실 한미일 대만 네네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중미 지역 남미 이쪽 중미요. 이쪽이고 사실 축구가 월드와이드 스포츠죠. 농구도 있네. 농구네요. 농구가 야구보다 더 넓을걸요. 그럴 수 있죠. 농구가 네. 그럴 수 있죠. 보자.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e스포츠 포함입니까? e스포츠요? 예, e스포츠도 포함해야죠. e스포츠도 명실공히 세계 대회가 있고 리그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축구랑 축구 게임. 야, 너무 이거 예. 독재 아닙니까? 왜 왜? 파시즘 아니에요? 파시즘? 이것만 해? 야 손으로도 축구하고 발로도 축구하고. 저는 예. 사실은 제가 안 하는데 가장 스포츠처럼 볼 수 있는 것 e스포츠가 네. 격투 게임이거든요. 격투 게임은 진짜로 한국이 세계 최고기도 하고 제가 격투 게임 쪽 선수들을 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스포츠로서 남는다면 저는. 격투 게임입니다. 아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그렇죠. 가장 보는 맛이 있어요. 핏덩어리가 되라. 제가 무릎 선수 엄청 팬이거든요. 예. 정작 그 게임을 안 하는데 그분 영상은 거의 다 본단 말이에요. 약간 올림픽 같은데 이게 딱 나가면 한국이 금메달 무조건 땁니다. 그래요? 무릎 때문에. 그 정도로 잘하시나요? 장난 아니에요. 저 격투 게임계에서는 거의 뭐 페이커 선수만 한 어떤 그 위협을 달성했죠. 그러니까 실제 격투를 경기를 네네. 보는 것도 재밌지만 격투 네. 게임을 하는 걸 보는 것도 재밌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그렇구나. 있고 아 그분은 정말 100승이 아니고 100회 우승한 거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분이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릎이에요? 무릎 니 니가 무릎이야 그러면, 무릎 니라고 부르세요? 아니죠 니 브로 아 아니죠 예? 무릎 선수 무릎 선수죠. 네. 그렇군요. 자 미스터 니 네. 국위 선양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은요. 다음 하나 할 수 있죠. 노성민님께서 고등학생 때 전 모델이 꿈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말려서 포기했어요. 두 분은 키도 크신데 모델 하면 잘 어울리겠다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모델이 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만의 시그니처 포즈를 만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 노성민님 아니 아까 그 니 형 네네네 도가 니 예. 아 유명한 말 있어요. 네가 무릎이냐 되게 유명한 얘기. 도가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모델. 노성민님 모델이 키가 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키도 커야 되는 겁니다. 비율이 좋아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사이즈도 그렇고 비율도 그렇고. 키는 일단 큰 게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율이 모델 비율이어야 되는데. 그 키는 늘릴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죠. 뭐 빼고 하면 되는데 비율하고 키는 그렇죠. 근데 의학 발전해서 키 늘릴 수 있게 안 되나요? 그거 되면 끔찍한 수술 말고 아 제발 그런 게 있으면 일단 탈모부터 잡자 우리 인류는 좀 탈모를 먼저 잡고 키 전에 하나 약을 발명한다 네 탈모약 먼저 발명했습니까 아니면 키 늘리는 약 발명 전 이미 키가 크니까요 탈모약이 좋죠 탈모약이 좋다 당연하죠 나 키에 만족한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아 지금 솔직히 이거는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키보단 탈모 쪽을 생각할 겁니다 존엄성의 문제 더 직결되어 있는 건 탈모 쪽이기 때문에 네네 넉살치는 다르게 생각할까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 모델 말고 그러면은 이 스포츠 캐스터의 꿈을 처음 꾸신 게 언제부터요? 우리 나중에 저는 꿈꾼 적 없습니다. 어른 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 된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는 막 아나운서도 꿈꾼 적 없고 그냥 대학생 때 직업을 뭐 하지? 예, 대학교 4학년 전까지만 해도 직업에 대한 그 제대로 된 고민 안 하다가 네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네. 졸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모든 학창 시절에는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그다음 스테이지가 없잖아요. 더 이상 유예 이게 끝. 이제부터
절벽이니까 네네네. 뭐하지? 그래서 직업을 찾으려다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때 중학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수의사 선생님 아니면 아, 파일럿 정말. 아니면은 뭐 영화 감독 이런 아. 꿈이었죠 꿈. 영화 좋아하니까 예, 예. 저는 너무 일찌감치 만화가였기 때문에 만화가밖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요 변호사 해라 변호사 막 그랬어요. 제가 맨날 꼬치꼬치 이렇게 대들면서 말대답하면서 말을 그렇게 안 끊어주고 잘했대요. 말대답 잘하죠. 말대답 잘하고 예, 길게 하고 말 아메리칸 말대답 술술술 하고 네 로이어 로 어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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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라는 네. 말을 들었었는데 저는 만화가가 꿈이라고 항상 얘기했죠. 아니 근데 다른 걸 했어도 분명히 네. 이종범 작가는 매우 잘했을 것 같은데 뭐 외판원 같은 거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물건 팔고 아니 그걸 해도 심지어 네. 뭔가 판매 왕이 돼가지고 네. 능력을 인정받았을 것 같은데 열정론가요 저는 그러신가요? 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화가를 할 때 오히려 그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만화가가 제일 사실은 제가 타고난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고요? 그렇죠. 재능이 진짜 없어요 저는. 노력으로 하는 거지 뭐. 뭐 그래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두각을 나타냈던 건 저거였어요. 대형마트 나레이터 모델. 오. 아세요? 몇 분 안 남았을 때 빨리 신선식품 내보내야 되거든요. 방송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어느 코너에 뭐가 남아 있는데 얼마 아. 지금 스티커 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신선식품 그날그날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생선, 생닭 이런 것들. 그 쉽지 않은 건데. 근데 그거 할 때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어마어마한 인싸여야 되는 건데. 굉장합니다. 거기 아주머님들 와가지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막 농담하면서 예. 그분 같이 오신 분 자제분 막 봐가지고 막 띄워주고 막 남편분 표정 보고 막 별걸 다 해야 돼요. 예. 그런 거 많이. 했죠. 왠지 덕테이프 팔았다고 쓸 것 같다고 싶은데 덕테이프 아, 공구류는 그쪽 알바가 거의 입에 담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거 알바로 안 구하거든요. 거의 정직원이 하는 건데 저는 알바 하다가 박스 나르다가 너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죠. 자 알겠고요. 네.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답은 사실 안 찾아드리는데. 해답 정말 아무데도 쓸모없는 얘기만 잔뜩 하잖아요. 네. 네. 여러분의 사연은 재료일 뿐입니다. 자, 예. 고경호님의 사연. 아니 근데 그 이종범 네. 작가 보니까 네네. 그 최근에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면서요. 아, 이 배텐의 썸네일 사진 보면은 보이는 예. 라디오에서 딱 지금 저의 각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보고 제 아는 지인이 갑자기 메신저로 예. 너 재중군 닮았다. 보고 있나 재중군의 보고 있나 그, 재중군. 그 재중군. 수염이랑 머리 스타일이 약간 차분해지니까. 네네. 그 예. 미국 간 재중군이잖아요. 아메리칸이네요. 아, 너무 재중군. 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검은머리 한국인. 예. 그래서 예. 그 슬램덩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네네. 미국에 농구하러 간 수염난 재중군. 보고 있나 재중군. 지금 제가 딱 그 각도거든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채치수가 아니에요. 채치수가 아니네요. 재중군이에요. 영웅 재중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 아유, 그런 큰일 날 소리를.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머리가 차분해져서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리고 하필이면 딱 저 같은 수염을 길렀어요, 재중군이. 예. 네. 자 그러면 앤들이 사는 세상 가볼까요? 네. 저는 히어로물 영화 중에서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합니다. 볼 때마다 실험용 거미에게 물려서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게 부럽더라고요. 만약 곤충에게 물려서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면 두 분은 어떤 곤충이 좋으세요? 어떤 능력이 갖고 싶으신가요? 그 일단 곤충 쪽에서는 그 만화 있잖아요, 아시죠? 테라포마스. 그게 뭐예요? 테라포마스라는 일본 만화가 있어요. 그 곤충의 능력치를 사람에게 넣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아주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곤충소년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모르는데. 곤충소년 땡삐라고 이 허리띠에 알약통이 쫙 있어요. 그래서 사마귀 알약 딱 먹으면 사마귀 능력이 생기고 개미 네. 알약 힘 세지고 막 그런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곤충소년 땡삐. 아 베테너들은 다 러브버그. 그죠? 아, 그걸 원하겠네요, 그죠? 너무 러브버그. 슬프다. 어떻게 곤충이다 그러면 어떻게? 야, 어떤 능력이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한 게 이제 잠자리 쪽이었거든요. 잠자리요? 일단 비행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눈이 303개가 달렸잖아요. 그 주변을 다 볼 수 있죠. 네. 쫙 이제 주변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은근 폭군 아닙니까? 왜, 왜? 아, 그렇죠, 그렇죠. 곤충들 육식이잖아요. 근데 잠자리는 그 수컷의 일생이 좀 비극적이지 않나요? 왜요? 아닌가?
사마귀만 그런가? 사마귀가 수컷을 잡아먹고 잠자리도 그래요? 잠자리도 비슷한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뭔가? 어, 그래요? 어, 그건 몰랐는데요. 아, 잠자리 좋죠. 저 근데 곤충인지 모르겠는데 물곰 아세요? 물곰? 물곰? 물곰. 물곰은 그 다큐에 나오는 친구 그 아니에요? 작은 애. 예. 그 물곰이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 죽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엄청나게 뜨겁든 엄청 차갑든 맞아요, 맞아요. 안 죽잖아요. 물곰 능력 있으면 거의 불사신 아닙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걔를 다큐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볼 때마다 네네네. 그럼 쟤는 저 극한 상황에서 네네네. 다 죽는데 혼자 있어요. 아, 너무 외롭다. 저 외로운 상황으로 뭐하러 살까? 하지만 대신에 이제 재난 상황이 벌어지거나 사고를 당했는데 예. 생존율은 올라가겠죠. 나만 산다?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야, 이 아메리칸 사고인가요? 아니 나도 같이 무조건 죽어야 됩니까? 사고가 나도 한 명은 살아야죠. 네. 어, 그런 느낌으로 물곰. 물곰. 마시언곰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물곰 화성 가서 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곤충은 아니니까요, 또. 나 혼자 산다. 아, 왜 진짜?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나 혼자 살아남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국식 개인주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럼 뭐 잠자리는 잠자리. 나 혼자 넓게 보고. 예. 어? 예. 잠자리 나 혼자 날아다니고 나 그렇죠. 다 나 혼자죠, 그럼 뭐. 아 그러다가 또 이제 새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죠? 아 그런 거 갑자기 어. 가다가 의식도 못 하고 촥 하고 채워 가겠죠. 아, 근데 사실상 이 가장 유용하고 요긴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자기 몸무게 대비 가장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개미가 어떻게 보면 효용이 높지 않을까요? 그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 해봤거든요. 개미가 최고다. 헤라클레스. 진짜 이게 사람으로 치면 자동차를 들고 다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네. 그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네. 자동차 던지면서 독보적인 능력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뭐 사고가 났는데 거기 있는 수만 마리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평균이에요. 평균.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어필도 안 돼요. 어. 네. 그러니까 혼자 자동차를 드는 인간 사회에서 그럼 잠자리면 그러면 이제 뭐 여자들한테 어필도 되고 네네네네. 특별한 능력 초인적인 거지만 개미는 그냥 어, 초인들이 그 바글바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죽어라 그 능력으로 일만 해야 됩니다. 아, 개미같이 일하는 평범하기 거야? 때문에 개미같이 일해야 돼. 아 그럼 개미도 안 되고 꿀벌도 안 되고 일만 하니까. 바퀴벌레? 배짱이 이런 것밖에 안 되겠네. 배짱이? 배짱이. 음악. 배짱이 일생은 뭘까요? 음악만 하다가 뮤지션이죠. 그렇군요. 어아 사마귀 이런 거 어렸을 때 멋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확실히 아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 곤충이 되는 게 아니네요. 아 그 능력만 곤충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내가 지금 너무 과몰입을 해가지고 그러네요. 어. 설정을 만들어 내가 잠자리로 거네? 살겠다가 아니네. 잠자리 능력만 잠자리 있네. 같은 능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 비행 능력으로 치면 벌도 만만치 않잖아요. 벌 왕벌의 비행이잖아요. 벌도 그렇죠. 잠자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러브버그가 네.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시청자 너무 우롱하는 것 같아 이 사람. 네네네. 자, 김영수님 사연입니다. 키가 165cm인 남자입니다. 만약 제가 185cm로 태어났다면 길 가다가 연예인 해보시겠어요? 라면서 명함도 받고 수많은 여성분들이 저를 업고 튀겠다고 쫓아다니겠죠. 네? 두 분이 생각하기에 얼굴 대 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전 키가 크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본인이 네. 165긴 한데 네네. 얼굴이 겁나 연예인급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키만 165다 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은근슬쩍 자신의 얼굴은 이제 올려치기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자로 사연 저희는 그런 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예. 이런 더? 사연 보내실 때는 예. 인증 사진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85로 태어났다면 길 가다가 연예인 해보시겠어요? 라면 명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오징어가 커지면 대왕 오징어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확실히 세기창의 185 배성재 대 165 차은우. 아, 이건 차은우죠. 그래도 195 배성재는. 어, 그 약간 설상가상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너무 큰가? 너무 크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며칠 전에 키라는 게 도대체 여자들한테 어떤 거냐. 남자의 키라는 게. 그랬더니 일단 소개팅을 시켜줄 때 정말 뚜렷하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면 외모는 뚜렷하게 못생긴 사람도 아니면 어떻게든 관리하면 된다. 근데 키가 너무 작으면 소개팅 시켜줄 때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한다. 그렇더라고요. 아. 어느 정도 피지컬이 이 키 쪽으로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안심이 좀 된다는 거예요. 여자끼리 서로 소개팅을 시켜줄 때는 그렇대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지금보다 만약에 배성재 DJ님이 지금보다 10cm를 작아져야 돼요. 예. 대신에 얼굴은 더 잘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트레이드 가능? 그렇게 한번 트레이드를 해봐야죠. 어느 정도로 잘생겨지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불만이 없어가지고
아 물론 저도 불만은 예. 없어요. 아니 제가 그 문이 주신 얼굴인데 안분 유족하고 사는 뭐 거죠. 그렇게까지 제가 불만을 갖고 살겠습니까? 외모가 검소하시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막 하, 돌아버리겠다 막 이러진 않으니까. 아 저나 저도 그래요. 그 비디오 면접 봐서 네네네. 방송국 두 번이나 뚫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이게 카메라 면접 봤습니다. 바로 이게 그 증거예요. 예. 심각하게 하자가 없는 한 커버가 가능하다 키로. 바로 내 앞에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존감 맥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근데 예. 뭐 정말로 소박한 안분지족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제가 제 키에서 한 10cm를 빼면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평균 키가 되지? 어 지금 뭔가 은근슬쩍 현실 현실 자랑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키가 몇이죠? 85죠. 85인데 네. 175 돼도 상관없다. 그 대신에 얼굴이 굉장해진다면은 그거는 받을만하지 않을까. 난 이미 가진 게 좀 있다. 재수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거 부모님도 나 미국 체격이다. 주신 자산인데. 이 코너 갑자기 열받네. 누가 이런 사연 보내래요? 예. 우리 두 사람 마음껏 놀고 있으니까 지금. 175만 돼도 좋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키와 얼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키. 저도 키. 예. 넘어가겠습니다. 키가 크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예? 어떤 농구도 할 수 있고. 얼굴이 잘생기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뭐 할 수 있죠? 아이돌도 할 수 있고요. 아, 그 정도는 안 돼요? 그거는 끼도 있어야 되고 네네. 요즘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딱 그걸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긴 맞네요. 배성재 DJ의 성향, 성품을 봤을 때 얼굴이 굉장해져도 저기 배우 쪽 채팅창에 차은우가 노냐고. 아, 그렇지. 열일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아, 그냥 뭐 얼굴 얘기만 나오면 딱 그냥 다 하나의 아이콘이 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배디 같은 경우는 배우도 가능하잖아요, 배우. 배우. 왜요? 얼굴이 잘생겨지면. 왜요? 영화 좋아하시니까. 아, 예,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재현님의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신발 신을 때마다 신발에도 영혼이 있다면 주인들의 발냄새 때문에 괴로울 거라고 상상합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신발이 된다면요. 발냄새가 심하게 나는 주인을 어떻게 괴롭혀줘야 될까요? 깔창으로 발바닥 간지럼을 태울까요? 신발에게 영혼을. 토이스토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상상하는 건. 근데 신발로 네네. 어디 픽사 같은 데서 애니메이션 만들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토이스토리 감성으로. 모든 신발들은 다 이제 일단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예전에 단편 만화가 하나 있었어요. 신발들의 이야기. 신발들끼리 이렇게 현관에서 딱 모여 있는데 그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항상 궁금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새로 온 신발이 와가지고 나는 처음 주인이 나를 신고 안에서 걸어 다녀줬다고 처음 샀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신발들이 막 와 저 안에 어떤 색이야? 막 물어보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욕실에 있는 신발과 만나기 위한 작전을 짜는 단편 만화가 있었어요. 괜찮네. 재밌죠. 예. 이런 사람들이 만화가 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근데 왜 꼭 신발이었을까요? 고충이 심하니까. 신발 관리 좀 잘하세요. 어떠세요? 신발 저는 관리. 뭐 제가 관리하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저는 로테이션. 같은 한 신발이 마음에 들면 복제품들을 똑같이 7개를 사서 로테이션만 해도 관리 잘 되는 거죠. 로테이션에서 휴식을 부여한다. 네. 약간 그죠. 미국식 로테이션이죠. 옷은 그렇게 안 사시죠? 옷도 그렇게 삽니다. 로테이션. 저는 모든 것을 마음에 잡수요? 드는 거면 그냥 다 멀티로 가요. 스티브 잡스 같이 예. 유니폼처럼 저도 그래서 교복이 좋았어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나야 된다면 신발 대 속옷. 신발 대 속옷이요? 아 너무 극한 상황인가요? 신발이 낫죠. 저도 신발입니다. 예. 네. 속옷은 일단 바깥을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신발은 예. 함께 유람도 하고 실내밖에 뷰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깝깝하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위험해 보였어. 네. 신발 관리라는 게 사실은 저도 로테이션 하는데 그거 하거든요. 이렇게 딱 안에다가 살균하는 그런 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사가지고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관리를 요즘 못해서. 그리고 그 무슨 에어 드레서처럼 네네. 신발 드레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 스타일러 네. 같은 건가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신발을 넣어놓으면 네네. 이렇게 막 먼지도 털어주고 네네네. 뭔가 살균 비슷하게 뭔가 해주는 그 기계가 있길래 야 이제는 사람 들어갈 때만 없고 다 들어가는구나. 좀 있으면 이제 모자 드레서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안경 드레서도 있습니다 이미 나올 거고 네, 있어요? 안경 있어요. 그래서 살균하고 자기 집에다가 구비해 놓을 수 있는 모든 관리용 드레서가 다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심지어 예. 뭐 우리 모바일 폰 넣는 살균 용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곳은 관짝밖에 없구나. 예.
아주 발냄새 나는 주인에게 신발이 뭐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팔자도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무좀을 더 생기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굳은 살 더 생기게 할 수도 없고. 자 다음요. 385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차라서 제 팀에서 제가 막내예요. 두 분은 회사에서 나만 인간이고 직장 상사가 전부 AI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히려 좋을까요? 전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서 외로울 것 같네요.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낫네요. 야, AI가 상사면은 편견 없이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는 감정 없이 저를 평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평가하겠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상을 많이 받았겠네요.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요즘에 되게 자존감 낮아 있어요? 예. 아니요. 아 그리고 약간 그 감정 노동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나도 그 상대방한테 그냥 딱딱딱 팩트대로 말할 수 있고. 근데 AI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 구현을 하기 위해서 네네. 회식을 하긴 하겠죠. 회식이요? 네. 어떤 AI랑 하는 회식은 어떤 회식일까? AI 상사들이 다 손재 씨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제가 메뉴 정해가지고 AI 상사들이랑 어느 정도. 좋네요. 예. 딱히 뭐 이렇게 기분 맞춰줄 것도 없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구현돼 있지 않을까요? 기분 네네. 기분 맞춰주는 어떤 사회생활 멘트나 이런 것들은 좀 입력해야 되는. 아 그럼 뭐라 AI를 씁니까? 아 근데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사는 전부 AI고 제 아래는 전부 인간인 거예요. 악마네. 아, 왜요 왜? 약간 미국식 세계관이네. 내가 그것도?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위는 AI, 아래는 전부 인간이면 좋겠네요. 팀원들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허. 꼰대 AI. 아 좋겠다. 꼰대 AI. AI 사장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뭐 의사결정권자를 AI가 하는 것도 분명히 생기긴 할 겁니다. 근데 코드 뽑습니다. 네. 근데 상사처럼 돼야진 않겠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관리자, 자문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종범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그죠. 아 뭐 예를 들면 아 지금 근데 상사가 딱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베리는. 지금 없죠. 인생에 상사가 없는 시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속사에 들어갔으니까 네네. 소속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상사예요? 상사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권한. 회식도 합니까? 회식 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같이 회식하고 싶은데 근데 들어갈 때 있어요? 제가 물어보긴 했어요. 뭐라고요? 혹시 회식하나요? 아, 너무 재밌다 혹시 이거. 혹시 소속사 연예인들 회식하나요? 아, 뭐 같이 모여서 뭐 고기도 네. 먹나요 이렇게? 네. 슬쩍 뭐래요? 뭐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없다고. 네, 안심했습니다. 안심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AI가 대체를 해도 어느 정도 인간이 남겠죠. 그렇죠. 인간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네네네. AI 상사, 네. AI 부하. 왠지 나중에는 분명히 구현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나만 인간이고 전부 AI인 거랑 네. 나를 포함한 모두가 인간인 거. 현재죠? 그렇죠. 지금이죠. 저는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모두가 인간인 쪽 섞여 있는 거 안 됩니다. 아, 저는 모두가 인간인 쪽을 선호하죠. 아, 그래요? 당연히. 오. 근데 지금 제가 저는 AI랑 같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음흠. 제가 이제 차기작 준비를 하는데 AI하고 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긴 해요. 하고 있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상사는 아니죠. AI랑 어떻게 해요? 나의 든든한 파트너. 그러니까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제 줄거리나 제 설정을 다 학습을 시켜놓고 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물어봐요. 네. 내 캐릭터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 내용 짜와봐. 그게 웹툰 전용 AI예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AI인데 생성형 모델인데 걷다가 그냥 짜와보라 그런다면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아 그런 내용 말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막 수정을 시켜요. 무한 수정을 시킬 수 있죠. 너무 좋아요. 그러면 돈을 본인이 받으면 안 되겠네. 왜죠? AI도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컴퓨터로 바꿔줘야죠 이제. 폐기 처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자 박지훈님께서 두 분은 휴양지 놀러 가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상어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상어는 코가 약점이라서 코를 때리면 된다고 하는데 상어 코를 어떻게 노려야 될까요? 야, 상어 만나는 건 제 인생 가장 이제 끔찍한. 그렇죠. 제 몸에 스며 있는 그 공포. 네. 어릴 때부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맞아요. 책을 읽으면 네네. 그 미국인들이 뭐 하이킹하고 수영하고 이러다가 곰을 만났어요. 맞아 맞아 맞아. 상어에게 제 팔을 물렸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악어가 저를 놓치지 않아요.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 생활 속 드라마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포가 상어랑 곰에 대한 공포가 내재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조스 스필버그 온께서 조스 또 끝내주게 만드셔가지고 얼마 전에 조스를 제가 다시 봤거든요. 아 다시 보셨어요? 무삭제판으로. 네네네. 와 무섭더라고요. 지금 봐도 무섭죠. 지금 봐도 무서운데 네.
진짜 옛날 영화 기법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아 박진감이 있어요. 그 특유의 그 텐션 떨어지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는 되게 그냥 무섭게만 봤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다시 보니까 와 저렇게 무서운 걸 7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을까. 진짜로 이렇게 선을 사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악어는 엘리게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거 하수구의 아. 악어. 네, 엄청 큰 악어 나와가지고 다 때려부수는 거.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그러니까. 악어에 대한 공포가 아 도시에도 있을 수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늪에 갈 때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상어가 주먹으로 코를 때려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 물속에서 일단 정권질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상어가 이미 나한테 달려들 때는 속도를 그 인간이 제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상어를 만났는데 상어가 간 볼 때 있잖아요. 네네네. 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네네 그죠 그죠. 이거 내 먹인가 뭔가 이렇게 간 볼 때. 네. 그럴 때 쓰 이렇게 밀라고는 들은 것 같은데. 밀어라. 예. 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걔가 이제 나한테 확 돌진해오는데 코를 어떻게 때려요? 못 때리지. 예. 그러면 상어가 좋아하겠죠. 코 때리니까 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핑거스. 에피타이저가 오네. 핑거푸든가 이러면서 예. 떠먹여 주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어 이빨 수백 개 아닙니까? 수백 개. 아이고. 여러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만약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면 바로 빠지고 새로 나요. 그 자리 또 상어는 무한히 난대요 이빨이.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상어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인간의 무기가 뭐가 있을까.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움직임이 그렇게 네.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고기 쪽과는 상대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 스타워즈 보면은 빔 샤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르면 꽃챙이가 쭉 나오는 거. 어, 네네네. 그런 거를 인간 키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네네네.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입에 껴서. 까지가 걸리겠죠. 예. 까지처럼. 최근에 제가 봤던 웹소설 중에 그 심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상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 악당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 허벅지를 칼로 긋고 쳐요. 진짜 빌런이죠. 진짜 빌런이죠. 사악하네요. 왜냐면 상어가 쓱 본대요. 말씀하신 대로 얘가 간을 본대요. 먹어도 되나 먹을 수 있나 등등을 보는데 그때 이제 혈향 피 냄새가 나면 그때 100% 악당의 어떤 행동을 보고 와 이거 진짜 작가님 잘 짰네. 악마네. 악마죠. 악마. 예. 네. 시간이 없네요. 벌써요? 오늘도 헛소리 하다 끝났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도 이종범 작가와 함께 N사세 코너를 했습니다.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가 햄버거 세트를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뭐 홍보하실 거 없나요? 홍보할까요? 지금은 네. 아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만 사는 기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 웹툰. 네. 금요일 밤에 나오죠. 네. 금요일 밤에 나오는 웹툰. 오늘만 네. 사는 기사 많이 봐주십시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노이즈 상상 속의 너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